네, 이번 시간에 서머타임 블루스 간주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전체 연주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첫 부분에 그 이 연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그 락앤롤 리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개방현 이런 식으로 개방현과 음의 그걸 조화를 이루면서 그 뭐, 더블 스탑이라고 하나요? 그렇죠. 솔직히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용어를 이렇게 기교를 듣거나 암기하는 데는 좀 제가 좀 젬병이라 아무튼 그런 부분에 락앤롤 굉장히 많이 쓰는 주법인데 그걸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. 실제로 보시면은. 첫 부분에 이제 30마디 보시면은 2번 주 개방현하고 3번 주 4플랫 같은 음이거든요. 이걸 이용해서 3번 주 4플랫까지 슬라이딩 돼요. 이때 2번 주가 동시에 치는 거예요. 끝. 그 다음에 역시 1번 주 개방현하고 1번 주 5플랫 2번 주 5플랫 참 같은 음이죠. 이것도 5플랫도 슬라이딩 하면서 하고 나서 다시 3번 주 4플랫에서 6플랫까지 햄머링인데 이때 3번 줄 4플랫 따고 2번 줄 개방이름 같기 때문에 다운을 하고 다시 내려서 4플랫 4플랫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4번 줄 6플랫에서 이거는 하나만 슬라이딩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줄 4플랫 3번 줄 6플랫 하고 2번 줄 개방이야 하고 나서 이제 그 4번 줄 5플랫에서 4플랫까지 슬라이드 다운 그러고 나서 2플랫까지 그러면 하나의 패턴이 돼요. 요걸 하나 외워놓으시면 쉽습니다. 다시 두 번째 거는 똑같은데 리듬 하나만 바뀌어요. 뭐냐면 똑같이 그다음에 이때는 딴다다 딴다다 나우다다 딴다다 아까는 나우두 단다 이렇게 된 딴단단단 나우두 단다 이번에는 딴다다 딴다다 나우두두 단다다 이게 리듬을 계속 뭐 우리 말주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넣어버렸죠. 그러니까 재밌죠 오히려. 그러니까. 단단업 여기 4플랫 6플랫 햄머니도 똑같아요. 그 거는 다시 한번 두 개를 한번 번갈아 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 똑같은 거를 리듬만 살짝 바꾼 거죠. 재밌는 발상이죠. 자 그 다음에 39마디에 38마디에 이제 미리 들어가죠. 목 같은 마디로 3번 줄 6플랫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는 자, 보시면은 A 코드의 코드 톤이에요. 코드 모양에서 1, 2, 3번을 했더라고요. 3번 줄 6플랫까지 하고 1, 2번 5플랫 다시 3번 줄 6플랫 다시 이때는 1, 2번 줄 5플랫 5플랫 그리고 2번 줄 7플랫 1번 줄 5플랫 하고 자, 이 치고 나서 1번 줄 5플랫만 누르고 2번 줄 7플랫에 초킹 업 해주는 거예요. 쿼터 초킹이라서 반음 초킹이에요. 그러고 나서 두 번 그러고 나서 2번 줄 7플랫을 초킹 업 앤 다운은 플링까지 초킹 업 다운 그리고 5플랫까지 플링 그리고 다시 나서 다시 2번 줄 7플랫 5플랫 됐죠? 다시 그 다음에 1번 줄 7플랫, 2번 줄 8플랫 누르고 한번 치고 2번 줄 9플랫을 누르고 다시 8플랫 다시 8플랫, 9플랫 리듬이 으따드다드다 다드다드다드 하고 다시 또 A의 형태 똑같이 한번 더 돌죠. 그 다음에 자
1번 주 로플렛하고 1번 주 개방현하고 2번 주 로플렛. 그러면서 1번 주 3플렛, 2번 주 3플렛 2플렛 개방현 풀링. 피킹 한 번으로. 그죠? 그러면서 2플렛 다시 개방현. 그다음에 3번 줄 3플랫 2플랫 개방현 다시 2플랫 개방현 4번 줄 2플랫 이렇게 되겠죠. 자, 전체적으로 한번 쭉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아니라서 좀 저음에는 좀 부담이 있는데 어쨌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참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 간주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